레드스톤을 연결해서 여기에 발판을 연결해주는 거예요. 깨는 방법은 이러하고 이제 변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이 게임 겁내 떡 쓰레기 만겜이거든요. 도대체 이게 왜 되는 거야?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락문이 이렇게 일자로 껴있는 상태에서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게 왜 되는 거야? 이거는 마인크래프트가 이상한 거야. 옛날 거 아니냐고, 다락문에 껴가지고 올라가는 거. 아니 이 게임이 이상한 거야. 이거는 될 거라고 상상치도 못했지.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다? 이건 좀 틀려도 돼! 좀 틀려! 왜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? 아, 이걸로 나가더라? 야, 이거는 솔직히 그 수준이야. 내가 얘기했잖아요. 여기서 막 점프 두 번 하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서 나갔다 들어오니까 막 벽통과 되는 거 아니냐고. 그 수준이지 이거는.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뒷목 잡았냐고? 감이 왔어. 야, 아이템도 아직도 먹어지냐 혹시? 베드락 하나. 아 뭐야, 먹어지잖아 이거. 이것도 먹어지잖아 이거. 아 이거 그건가 같아요.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거네 이거. 나 지금 생각났다. 자, 이게 제가 이 사이에 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딱 누르고 요 사이에 끼면 보통은 요 다락문에 의해서 엎드려진다가 정답이지, 그치? 보통은 그렇죠, 그쵸? 근데 내가 어느 물체 사이에 껴있으면은 안 엎드려지는 판정이 나. 내가 뭔가에 껴있으면은 이렇게 엎드려지지 않는 판정이 나요. 요런 판정이 있거든요? 이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 내가 이렇게 엎드려지잖아. 왜냐면 내가 여기 다락문에 안 껴있으니까. 이런 게 있거든요, 마크가. 근데 보면은 여기 엎드려서 들어간 다음에 아이템 위에 있는 거를 먹어지잖아.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올 때 살짝 일어나진다는 뜻이죠.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려진다는 거잖아. 근데 제가 뭐랬어요? 껴있으면 안 엎드려진다 했잖아. 철다락문에 낀 거야. 철다락문에 껴가지고 안 엎드려진 거지. 엎드려져야 되는데. 그게 아닐까? 그게 맞지 않을까? 그러면은 이론상? 이 상태면은 내가 일어난 상태에서 베드락에 껴가지고 막 비비적거리고 있겠네? 이 쓰레기 똥망개만이야 이거! 방금 봤죠? 베드락에 껴있었는 거? 점프하고 나니까 다시 엎드려졌어. 점프하고 나니까. 점프를 하면은 이 다락문에 낀 거에서 벗어났으니까 껴있으면은 나갔다 들어오면 내가 일어서 있는데 원래는 블럭에 의해서 엎드려져 있어야 되나? 블럭에 꼈을 때 일어서 있는 판정 때문에 야,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게 된다. 이게 맞네요. 예전부터 유명한 버그였는데? 자구요! 원리는 몰랐잖아 너네들도. 뭔가 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양탄자 같은 것도 되겠다 그러면은 피스톤으로 밀어봐. 나 지금 양타제에 껴 상태야. 이렇게 부딪히는 통과가 불가능한 블럭에 껴있으면은 다음에는 그 만들 때 만들 일이 있으면 혹시 만들 일이 있으면은 저것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겠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치명적 변수가 하나 또 있는데, 아 이거는 내가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, 리스폰 지역에 블럭으로 막으면은 아, 리스폰 전바퀴가 없어서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맨 위로 천장 위로 올라오고 앉았어. 유리가 없어야 돼.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. 요거는 내가 아니랬다. 근데 스펀지 한번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했나봐. 여기서 탈출할 수가 있나? 번거롭긴 하던데 내가 깨는 거 보니까. 결국에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블록을 부수고 죽고 블록을 부수고 죽고 블록을 부수고 죽고를 반복하더라고.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, 아 이렇게 리스폰 지역이 막혀서 맨 위로 올라가는 거, 요것도 치명적 변수 중 하나였습니다. 이거는 다음에 만들 일이 있다면은 만약에 다른 곳에 리스폰 지역을 설정을 한 다음에 여런 데 리스폰 지역을 해둔 다음에 TP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. 이거는 뭐 내가 좀 안 이랬다. 양손들기 버그는 제가 기존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, 양손들기 버그는 내가 영상 올리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변수가 아니라고 인정해주세요. 아이템 두 개가 있을 때 양손들기랑 버리는 키를 동시에 누르면 아이템 복사가 되거든요. 아 근데 이것도 고쳐야 돼. 이거 진짜 맵 그냥 쓰지 말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. 왜냐면은 어떡해, 마크 버그인데 복사가 되잖아 블럭이. 어떡해, 어떻게 막아. 그거 하나 때문에 맵에 블럭 아이템을 두 개 이상을 주지 말라는 것도 웃기잖아 사실. 블럭 하나로도 된다고? 그래? 블럭 하나로는 안 되던데 이거? 어떻게 해 블럭 하나로? 바로 설치하면 된다고? 어? 진짜네? 뭐야 이거? 어 뭐야 이거 진짜네? 어!
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들어올 때도 되나? 아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. 아 그건 안 된다. 무조건 이 메인손에서 서브손으로 넘어갈 때만 되는구나. 와 이게 컴뱃 떡겜이다 이거. 아 진짜 맵 만들기 어렵다. 이거는 그냥 이 베드락 박스 같은 맵을 만들 때 그냥 이건 노인정이라고 박아놓고 해야 돼. 이거는 못 막아. 그냥 블럭을 없애야 되잖아 이거를 막으려면은. 아 오바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. 솔직히 이거는 마크 잘못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어떻게 막아 이거. 차라리 이거를 기믹으로 한 맵이라면 모를까. 아주 오바지 이거. 왜 되는 건데 이게. 근데 이거 와 이거 말 잘 해주셨다. 식당 버그도 존재한다.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거. 하나가 되는구나 진짜. 아 이걸로 클리어 영상 38초 나왔다고? 아 그래요? 시작부터 독서해가지고 올라간 거야? 야 이거는 변수냐? 그냥 변? 그냥 변이야? 아니 그냥 변이라고? 와 좀 친다. 와 아 솔직히 이거 다락문에 껴서 나가는 것도 이것도 변이야 이것도. 아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갈게요. 이거는 제가 차단한 변수 중 하나인데 제가 왜 아이템이 중간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는 계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이거. 나 이거 몰랐는데 여기서 블럭을 부수면은 이 블럭이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다? 노란색이든 뭐 주황색이든 하나를 부수잖아? 그 옆에 있는 블럭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존재해. 마크 11년 하면서 처음 들어보? 나도 처음 들어봤어!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나는! 나도 오랫동안 마크를 했지만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. 나 이번에 이 맵 만들면서 알았어요. 이 맵 만들면서 진짜 낮은 확률이야. 진짜 낮은 확률. 리플레이로 내가 찍어놨어. 오바 올라가진다니까? 야 이거 여기 블럭에 막 비벼져서 올라간 건 아니죠 그쵸? 그냥 지가 튀어 올라간 거지 그치? 이런 확률도 존재를 한다. 그래서 맵이 바뀐 거예요. 블록을 부쉈을 때 한중간에서 떨어져서 이 변수를 차단시킨 거야 아예. 요게 차단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. 이게 원래 원본이었어 원래. 자 이걸 어떻게 올라가느냐. 양탈을 먹는 것까지 똑같아. 좋았어. 양털 위에서 독소대를 부숴서 확률적으로 먹어요.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올라갈 수 있어. 다섯 칸이나 올라갈 수 있다고? 블록 두 개로? 여기 차단이 되면서 맵이 조금 바뀌었다. 또 지식이 하나 늘었으니까 또 이걸 토대로 내가 이제 맵을 깨부수고 다니면 되지.